얼굴이 작아 보이실 수 있는 황금 비율을 이루도록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살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뉴에어 부산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저희 뉴에어 부산 의원이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동부산 쪽에서 가까운 주변 도시, 뭐 포항이라든지 울산 같은 곳에서 많은 고객님들께서 찾아주고 계십니다. 특히 두곳다 공업도시고 탈모로 고민하는 남자분들이 워낙 많은 곳이라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울산에서 방문해 주신 고객님의 수술 케이스를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울산 모발이식을 받게 되셨을까요? 바로 높은 헤어라인입니다. 우선 수술 전 사진부터 함께 보실게요. 비록 눈썹 밑으로는 전부 다 가려져 있습니다만, 한눈에 보기에도, 와, 이분 이마 꽤 넓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좌우로 한번 살짝살짝 보시면은요, 이분께서는 탈모가 심하게 진행되셔서 M자가 깊거나 한 그런 상황은 아니시지만, 헤어라인 자체가 높다 보니 꼭 M자 탈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셨죠. 그래서 저 장태호 원장이 헤어라인을 약 2cm가량 낮추고, 좌우 관자놀이 역시 앞쪽으로 조금 더 당겨서 얼굴이 작아 보이실 수 있는 황금 비율을 이루도록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솜털도 없는 생두피에 헤어라인 이식을 하면 생착률 떨어지고 그리고 보강이 꼭 필요하다 뭐 이렇게들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던데요. 현재 이분께서 6개월 경과를 갓 지나신 그런 상태십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저와 함께 또 살펴보시죠. 우선 좌측, 우측 헤어라인은 두피가 전혀 비쳐 보이시지 않을 정도로 가득한 느낌이고,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규칙적으로 자리는 잡고 있습니다만, 두피가 살짝은 비쳐 보이시죠? 두 가지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오른쪽, 왼쪽 머리카락은 약간 정면에서 봤을 땐좀 옆으로 나는 그런 느낌일 테니까요. 서로 커튼 치듯이 착착착착 덮여서 두피를 굉장히 잘 가려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혈액 공급에 이제 차이가 좀 있어서 가운데가 약간 느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그 혈관이 이눈 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양쪽 헤어라인에 제일 먼저 영양분을 공급해준 다음, 그 다음에 가운데 쪽으로 퍼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혈관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강으로 치면 상류, 그러니까 가장 좋은 산소와 영양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혈액이 먼저 좌측, 우측에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쪽으로 퍼지다 보니 경과가 가운데 쪽이 약간 더 느릴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는 특별히 뭐 빠진 곳 없이 모발이 잘 자리 잡고 있으시기 때문에요. 1년 경과까지 진행되시면 특별한 문제 없이 좋은 밀도로 모발이 자리 잡으실 것으로 예상되고요. 좌측, 우측 사진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언뜻 보기엔 거의 완성 단계에 가까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아직 6개월밖에 되시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덜 자란, 정확히는 덜 굵어진 이식모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밀도가 제가 의도한 만큼은 나오고 있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잘 쳐줘도 제가 의도한 밀도를 100이라고 봤을 때약한80 정도 완성되신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개월, 12개월 이렇게 정규 경과를 밟아가시면서 더더욱 좋은 밀도를 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